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경미투 쪽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자, 말소 기준 권리하고 주택임대차는 자, 뒤쪽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세금이나 또는 공법이나 자, 마지막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70페이지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뭐 요 정도는 자,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자, 먼저 자, 말소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270페이지 이제 자, 말소 자, 소멸 여부인데 자, 말소 기준 정말 요 기준 권리가 되면은 자, 그 아래로는 모두 이렇게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자, 여기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해서 먼저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이제 소멸되는 거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 자, 소멸되는 것은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다 죽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낙찰자한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인수. 자, 인수돼서 살아남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인수되면 다 떠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금 또는 보증금 안고 가거나 또는 유치권 계속 살아있거나 또는 법정지상권 30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자, 이런 것들이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 기준 권리가 이제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장 많을 겁니다. 아마 첫 번째가 이제 저당권 자, 정당권하고 이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 근저당권 이제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장래 증감 변동에 따라 이제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10년 됐을 때 확정되는 게, 요게 이제 자, 근저당 자, 확정되어 있고, 요거는 장래 증감 변동하고, 자, 그게 바로 이제 근저당.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자, 집 사자마자, 토지 사자마자, 대출부터 먼저 뽑으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요놈 이제 가장 많이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압류. 그리고 이제 또, 가압류. 자, 압류하고 가압류. 자, 국가가 세금을 못 받아서, 자, 바로 개인의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가짜가 떨어졌으니까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국가가, 자, 국가가 이제, 개인한테 세금을 못 받았다. 체납입니다. 자, 세금 체납에 대해서 자, 개인 재산을 압류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자, 가압류면 이제 개인이, 자, 개인이면 이제 돈 받겠다. 채권자. 자, 돈을 못 받아서 이제 가압류를. 자, 근저당은 다릅니다. 여기 동의를 받아서 등기소 같이 가거나 서류 다 내주거나 위임장 인감 주면서 모두 내줬을 때 바로 자, 채권자가 바로 자, 등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법무사한테 보통 맡길 건데. 자, 그리고 자,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바로 가압류.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인은 이제 채무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이렇게 채권자고 채무자 사이 개인과 개인.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 가압류권자, 이 사람은 판결문 얻어서, 그리고 이제 경매 신청하려면은 판결문을 얻어야 됩니다. 판결문 없으면 강제 경매 못 간다라고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자, 우리 저당권 친구가 있을 건데요. 담보가등기. 자, 담보가등기, 가등기 해놓고, 우리 채권자가 나중에 본등기해 가겠다. 그럼 이제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청산기간 주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청산. 그리고 청산할 돈이 없으면 저당권, 근저당권처럼 경매 신청 하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하거나 라고 해서 이제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리고 양도 담보.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안 갚네요. 채무, 자, 변제할 수 있는 기간, 청산기간 2개월 주고, 그래도 돈을 갚지 못하네요. 그럼 이제 청산해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거고, 매도담보는 아예 팔아친구나 다름없습니다. 매도담보, 팔아치웠다. 그러면 변제기가 됐을 때 총 금액을 가지고 오지 않게 되면, 자, 이미 여기도 소유권은 넘어가 있습니다. 청산기간 딱 2개월만 주면, 자, 그때는 바로 자, 채권자한테 소유권이 완전 넘어갑니다. 여기는 세월아 내월아 청산기간 2개월만 주면은 바로 소유권 자체가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자, 5번. 자, 우리 전세권도 이제 하나 있네요. 네. 우리 전세권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면 전체. 라고 해서 이제 자, 건물 전체였을 때, 전체였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 그럼 일부면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배당 요구하거나, 자, 이렇게 배당 요구도 가능합니다. 배당 요구하거나, 그리고 당연히 뭐 경매 신청하면 저거 배당 요구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경매 신청했을 때. 자, 꼭 경매 신청 안 해도 배당 요구하면은, 누가 경매 신청해 놓은 것을 배당 요구했을 때는 전유 부분이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여기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요 다섯 번째까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경매 개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시작됐다. 라고 경매 개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정하고 나서 등기 갑구에 있습니다. 자, 이미 경매인지 그리고 강제 경매인지 경매 개시 결정 신 등기 신청 요 등기도 여기도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꼭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용인물권의 지역권 그리고 이제 자, 지역권이나 그리고 지상권도 여기는 없습니다. 지상권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 여기서 이제 하나 줄여야 할 게 요 가등기인데 자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자, 지금 요즘 이제 보전을 안 씁니다. 소유권 이전을 자, 이전을 뭐 하겠다는 청구하겠다는 바로 이제 청구권 가등기였습니다. 아 청구권 가등기 자, 매매가 진행됐을 때 나중에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 가져간다. 기간이 오래되면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겠다는 가등기를 먼저 해놓습니다. 이런 가등기는 여기 안 들어가요. 담보 가등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 맞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특히 이제 가처분, 이런 가처분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도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 그리고 분묘 귀지권, 자, 분묘 귀지권,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는 안 들어가면, 당연히 뭐 유치권도 안 들어가겠지만, 여기 이제 분묘 귀지권, 이런 것들도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아까 보시던 이제 전세권도, 자, 전세권도 이제 전유 부분 아니다, 그럽니다. 전유 부분 아니고, 그리고 전유 부분이라고 해도 배당 요구 안 하고, 배당 요구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전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만 이제 찾아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자, 권리 분석은 의외로 보시게 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가 안 되면 경매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번 정리를 주셔야 됩니다. 하단, 저당권 친구들. 여기 바로 이제 우리 전세권도 저당권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금. 받을 돈 있네. 피담보 채권. 그래서 요걸 경매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매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야,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자, 찾는 거. 야, 이건 정말 어렵지 않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270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물권 그리고 채권 나눠놨습니다. 가압류 이런 것들도 쭉 나눠놨습니다. 소멸되느냐 인수하느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왼쪽에 이제 271페이지 자, 우리 경매 물권은 이렇게 막 심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압류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이제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이제 서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먼저 271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 1번. 자, 1번 먼저 사례를 먼저 보실까요?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뭐 1번 뭐 바로 알겠네요. 근저당권이 먼저 2015년 3월 25일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당권은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갑니다. 자, 1번 타자가 빗자루 이제 다 쓸어버릴 겁니다. 자, 지상권도 여기도 이제 후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소멸. 자, 근저당이 다 쓸어버릴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뭐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자,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배당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멸될 것 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차인 못 버팁니다. 자,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주택임차인 나가. 저기 아래쪽에 빗자루 이미 보고 들어왔으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순위 상가건물 임차인도 소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저기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1번부터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모두 소멸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첫 번째 1번의 근저당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권리 분석이 될 정도로 안전하면은 누구든지 높게 지르고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배당 좀 낙찰받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전세권 쪽을 한번 볼까요? 전세권. 정말 여기 첫 번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아예 안 했다. 자, 거기다 이제 자, 아래 보니까 이제 뭐 주택 임차인도 있어서 전용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아예 요구를 안 했고요. 그럼 이제 위험하게 생겼네요. 저 5천만 원 땅고 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 했으면 받고 나갈 건데 아예 더 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첫 번째, 전세권자 안 사라지게 생겼고요.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2015년 4월 25일에 근저당권 연어미 바른 이제 말소 기준거리. 자, 그 아래로는 소멸합니다. 가압류권자 3번도 소멸. 빗자루가 쓸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주택임차인도 소멸. 그리고 자, 다섯 번째. 근데 여기서 이제 쉽게 뭐 다섯 번째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도 저기 뭐 1번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다 뭐 하게 됩니까? 여기는 전유 부분은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아래 이제 주택임차인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일부. 자, 이랬을 때는 경매 신청해도 자, 1번 타자가 아니라 2번 타자. 2번 타자. 연어의 발은 이제 여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세권자가 전입신고했을 때 주택임대자보호법 이게 적용되니까 배당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한테 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은 것은 낙찰자한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정확하게 되는지 다 되는지 꼭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말소 규정을 다 뭐 설명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인수되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 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등기. 자, 273페이지 보실까요? 가등기가 먼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배당 요구 했으면 담보 가등기일 거고요.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수익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3번으로 왔습니다. 자, 273페이지 중간에 박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2015년 10월 20일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수익권 이전이랍니다. 여기 이제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아예 보게 되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등기다만 되어 있고 그리고 담보 가등기인지 수익권 이전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2번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럼 이 전세권도 배당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를 이제 속셀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1번 타자가 담보 가등기가 아닙니다. 말소 규정을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가압류. 2017년도에 가압류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뭐 말소 규정 막 줄줄이 나왔습니다. 건전한거 나왔고. 그리고 다섯 번째 뭐 주택임차에는 소멸되는 거 죽는 거 맞고. 말소 규정으로 알이 있었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는데 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둘 다 아니게 생겼네요. 자, 1번은 수익권 이전이랍니다. 수익권 이전. 배당료가 안 했다. 배당료가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수익권 이전 청구를 하겠다는 가등기. 요 1번 타자가 말소가 안 되면 이제 본등기 하게 되면 아래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은 후순위다 보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정말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위험하다. 1번. 그리고 2번은 또 떠안고 갑니다. 1번, 2번 다 떠안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금 치러도 수익권을 이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은 되겠지만 나중에 1번 타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은 순위가 빠르니까 수익권을 아예 상실하게 됩니다. 후순위는 수익권 상실하게 됩니다. 낙찰 받으신 분들 아예 돈 아예 날리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 말소 기준거리 정말 3번입니다. 3번 전세권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아래로는 소멸.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다 소멸. 1번, 2번은 떠안고 가야 됩니다. 아주 크게 무자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가장 위험한 물건 정말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리고 자, 뒤에서 이제 내용들 쭉 설명해 놨으니까 뭐 잘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가처분. 요 가처분 쪽으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뭐 두 번째 자, 왼쪽에 자, 274페이지에 여기 이제 하나 더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나와있네요. 근데 여기는 1번 타자가 담보 가등기였습니다.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근저당권. 자, 먼저 벌써 이제 이미 담보 가등기가 여기는 돼 있고 그리고 배당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번 타자가 말소 규정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다 죽어. 자, 압류도 소멸. 그리고 주택 임차인도 소멸. 상가 건물 임차인도 소멸. 다 소멸됩니다. 자, 권리 분석상 아주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다 여섯 번째 근저당권 경매 신청했어도 여기도 소멸. 자, 배당료까지 했으니까 아예 인수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모두 소멸해서 안전하다. 1순위. 1순위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여기는 말소 규준 권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275페이지 네 번째 가로 네 번째 가처분 정말 위험한 거 나왔습니다. 가처분 그리고 유치권은 순위 상관없이 아예 소멸되지 않습니다. 배당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법정 지상권 정말 소멸되지 않는 것들 나왔네요. 먼저 첫 번째 하필이면 또 1순위가 가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처분 못하게 꼼짝없이 막아놨습니다. 경매로도 처분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바로 이 가처분을 말소시켜 주겠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나중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전세권. 자, 아직 정말 말소 기준 권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지역권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권도 정말 심하면 20년이 또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가 견제당권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바로 그 아래. 그리고 요 유치권자는 말소기준권 아래 있어도, 아래 있어도 소멸하지를 아예 않습니다. 낙찰자가 결국엔 공사대금 내줘야 됩니다.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얼마 달라고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말소기준권 누굴까요? 네 번째 근저당권계입니다. 자, 첫 번째도 아닙니다. 두 번째 전세권자도 아닙니다. 배당을 하고도 안 했대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권도 정말 또 살아남고요. 그래서 2번, 2번, 3번을 모두 또 안습니다. 거기다가 5번도 또 안습니다. 정말 죽는 거 하나는 그냥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인수가 안 되면 낙찰받지 마십시오.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자, 뒤쪽에 이제 또 인수되는 권리 쭉 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1번 타자가 또 지상권입니다. 자, 지상권 소멸되지 않게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가압류. 자, 가압류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1번은 어떡할 거예요? 지상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처분. 근데 가압류 아래 있는 가처분. 아까 첫 번째였으니까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압류 아래는 말소기준 권리 아래니까 연놈은 이제 소멸. 자, 이건 정말 소멸합니다. 세 번째 가처분 소멸. 그리고 법정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떠안고 가야 됩니다. 치료받고 참아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20년 이상이면 아예 여기도 인수해야 됩니다. 아예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압류. 요 가압류로 뭐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지상권 떠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처분을 죽습니다. 그런데 4번 5번 여기도 이제 세 개를 모두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세에게 인수되는 게 세 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요 3순위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처분, 저 가압류가 여기서 이제 요건 소멸됩니다. 자, 가압류가 바로 이제 여기는 말소 기준으로니까. 그리고 소멸에다가 3순위 가처분도 이렇게 3순위 가처분, 3순위 가처분도 여기는 소멸한다. 자, 소멸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전소유권자, 전소유권자에 대한 가압류.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이면 인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 전소유권자가 특별 매각 조건이 아니면 배당해주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자, 소유권자가 바뀌면서 이제 전소유권자, 전소유권자에 대한 가압류. 남을 쓰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가압류가 얼마인가? 금액을 또 안고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낙찰자가 1억을 잘못하면 또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소유권자 갑이고요. 그다음 이제 소유권자 이렇게 을로 바뀌는데 딱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누가요? 가압류가 끼어 있는 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1억은 갑. 전 소유권자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은 낙찰자가 떠안고 가세요. 낙찰자가 떠안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소유권자 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현 소유자가 아니다. 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주택임차에 자, 이미 저기 말소 기준 권리 있었는데 네,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주택 임차인 바로 5천만 원. 요거 이제 소멸될까요? 아니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소멸될까요? 여기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소유권자에 대한 가압류 인수하고 가는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질 않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근저당. 요 다섯 번째는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가압류도 살았고. 그다음에 자, 네 번째는 주택 임차인 5천만 원까지도 이미 살아 있습니다. 요거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아래 보실까요? 말소 기준 권리 5순위.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멸되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두 개는 소멸되지만 위에 거는 모두 살아남습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두 번째 가압류 살아남고 네 번째 주택임차권 5천만 원도 살아있습니다. 5천만 원을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분석 잘못하시면요. 4번 인수할 건데 4번 인수하는 거 모르고 그리고 가압류 자금한테 1억입니다. 1억 5천을 모두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아주 골치 아프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자, 2번. 자, 2번은 이제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요놈은 이제 전술권제에 대한 감류라고 하더라도, 자, 인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매각 물권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익권자 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저당권이죠. 자, 이미 뭐 근저당권 아래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큰 문제 없을 건데, 근데 가압류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배당료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특별 매각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당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근저당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가압류 위에 근저당이 있네요. 빗자루 있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소유권자 을. 주택임차인 바로 다섯 번째. 여기는, 자, 이미 말소 기준권리 나와 쪽입니다. 자, 두 번째 근저당.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전소유권자에 대한 감류를 하더라도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소멸합니다. 여긴 정말 모두 소멸합니다. 인수할 거 없다. 이건 안전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매매가 되면서 이제 환매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매매가 다시 진행된다. 그 매도한 사람이 사오고 그리고 산 사람은 팔고 이런 관계가 이제 환매권입니다. 딱 한 번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매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환매권은 소멸됐다. 그건 이제 무효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건 신경 안 써도 괜찮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1번에 있는, 자, 아래 있는 또 2번도 이제 나와 있는데 1번에 있는 바로 환매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수익권자 갑. 그리고 자, 수익권이 이제 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보실까요? 환매권이 바로 여기는 5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말소 기준과 전혀 안 나왔습니다. 빗자루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임차인 이놈도 이제 살아남을까요? 아직은 말소 기준권이 안 남았습니다. 3번도 한번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근저당권 1억. 좀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위에 난리 났죠? 자, 소유권 아래에 있는 환매권도 인수.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주택임차인 5천만 원도 뭐합니까? 인수. 요건 인수하게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4순위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 4순위, 5순위 요 두 놈만 소멸하고요. 나머지 환매권 또 안고 가야 됩니다. 매매가 다시 진행되면 낙찰 받으신 분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돈 쓰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임차권 5천만 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떠안고 가게 생겼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말소 기준 권리가 위에 있네요. 2번에 근저당권이 있네요. 순서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자, 이미 자, 근저당 2번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그 후에 수익권, 나 환매가 됐습니다. 자, 우리로 다 달라졌고 이제 환매권자 갑이고 근데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 아래 있습니다. 환매권이 아래. 빗자루 아래 있습니다. 환매권 빗자루가 쓰리겠다. 고스리입니다. 야, 주택임차인도 소멸할 거고요. 야, 이거는 위험하지 않는데 저 위가 위험하지 아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요. 자, 환매권도 3회 1도 소멸. 주택임차인 4번도 소멸. 다 소멸. 여기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바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말소 기준 권리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는 이 바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임자인 배당료가 했느냐, 안 했느냐 나올 건데, 가장 1순위니까 배당료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일자 5천만 원, 가장 1순위네요. 말소 기준 권리 안 나왔습니다. 인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료가 안 하면. 자, 두 번째, 전세권자 1억 보실까요? 근데 배당 요구는 확인을 했대요. 그리고 요 사람 이제 전입신고 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배당 못 받으면 또 낙찰자한테 일부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배당 요구 안 하면 1억을 또 안고 가야 됩니다. 자, 5천짜리, 1억짜리 막 다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처분 나왔고, 아직도 말소 기준 권리는 안 나왔고, 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또 3천만 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 정말 몽땅 큰 문제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단수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번 보실까요? 자, 물론 이제 2번에 그리고 이제 2번에 그리고 4번에 배당 다 받고 나면 배당 받고 나면은 인수할 건 없습니다. 안 되면은 일부까지도 모두 인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 보실까요? 정말 말소기 중을 4번까지 한 개도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5번에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5번이 바로 말소 규정거리입니다. 아래가 이제 말소 규정 위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짜안고 가야 됩니다. 아주 정말 제일 골치 아픈 물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소유권도 가처분 때문에 날아가고.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자, 2번. 자, 요즘 이제 예고 등기는 없어지긴 했습니다. 자, 먼저 자, 소유권자 갑이 있고 그리고 군재단권 말소 기준 권리 벌써 나왔습니다. 빗자루 나왔습니다. 자, 소유권자가 또 올로 달라졌고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예고 등기. 그리고 이제 자, 군재단권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소 기준 권리가 2번이니까 거기 예고 등기도 자, 지금 이제 없어진 예고 등기도 여기도 이제 소멸하게 될 거니까 여기는 걱정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정도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예 뭐 저 예고 등기 같은 것은 아예 지금 없어졌으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승소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소유권 자체를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예 예고 등기가 아예 없어졌다. 사라진 지 오래됐다. 라고 해서 지금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배당. 배당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배당. 특히 이제 돈을 내준다는 지급기준 권리.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권리. 압류, 가압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런데. 돈을 내준다는 지급기준 권리는 돈을 내주는 지급, 소액보증금의 지급이 될 수 있는 지급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기준 권리는 여기는 이제 물건, 채권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좀 이따 금방 볼 건데 압류나 가압류는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권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저당권, 저당권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요 두 개가 많습니다. 근저당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보가등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담보가등기. 그리고 가끔씩은 확정일자도 여기다 막 집어넣기도 합니다.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 그런데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권리에 압류 없습니다. 압류 안 들어가고요. 국가가 세금 못 받았다.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빗자루 쓸어버리는 말소기준 권리는 들어가는데 둘 다. 그런데 돈을 내준다는 지급기준 권리에서는 빠졌다는 겁니다. 요건 채권이잖아. 채권이잖아. 둘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압류도 요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는 다 되지만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권리는 아니다 합니다. 자, 소액보증금 얼마 받을래? 돈을 내준다는 지급기준 권리. 자,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소되느냐의 말소기준 권리. 돈을 내준다는 지급기준 권리 좀 다르다. 꼭 다르다고 비교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을 보시면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날짜로 보시면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권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1, 그입니다. 자, 먼저 이제 임차인 A를 보실까요? 자, 들어온 날짜가 2001년도 5월, 자,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받아놨고, 자, 보증금은 2000. 자, 2000이면 소액처럼 보이긴 보입니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차인 보실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언제냐? 여기가 중요하지. 자, 지금 들어온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10년, 2010년 정도에 들어왔다고, 9월 10일에 들어왔다고, 2010년도에 바뀌었다. 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4천. 보증금 만 원이, 보증금이 바로 4천 개입니다. 이제 지역은 어디라고요?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근저당, 여기 나왔네요. 근저당. 네, 2001년도 3월이라고 했습니다. 3월. 자, 2001년도. 자, 그리고 언제 9월. 자, 9월 15일에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자, 거기에 이제 소액인지 아닌지. 자, 그런 걸 보려면 이제 우리 교재도 이제 최우선 변제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박스로 해 놓은 표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표를 봐야 자, 그 표를 봐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표는 꼭 휴대폰에다가 박스 요거 이제 한번 찍어 놓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찾아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몇 페이지 나오냐면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 보시면 언제라고요? 9월 15일부터, 9월 15일부터 서울에서는 4,000에서 1,600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1,200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3월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내준다는 지급기준 권리가 언제라고요? 3월입니다. 3월에는
4천만 원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죠. 그래서 그거는 2천, 3천, 4천 이러시고 올라갔으니까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4천짜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 250페이지에서 박스를 쭉 보시면요. 쭉 타고 올라가시라는 겁니다. 3월. 자, 3월이면 자, 9월 15일부터 4천 되고 1600 됐으니까 446. 40% 1600이 됐습니다. 근데 3월에는 1600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4000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자, 그 위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서울은 특별시니까 3000에 1200, 3000만 원 돼야 그래야 1200을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3000짜리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구? A. B는 아니라는 겁니다. B는 4천이니까 그 당시는 소액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3월에는 3천까지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배당은, 이제 배당은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지. 괜히 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야 누구요? A만. A만 바로 그리고 여기도 이제 1600이나 1200. 1200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잘 써놨습니다. 1순위에 왜 또 갑자기 B가 없대. B가 없대. 뭐 1600이 왜 없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1600이 아니었습니다. 1200. 3천만 원이었으면 1200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국세가 있었으면 뭐 국세가. 은행도 제끼고 확정일자도 제끼고 전세권도 제끼고 먼저 받았을 건데 여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 놔둬보면 이제 3순위, 3순위는 줄을 서십시오. 확정일자도 줄 서고 전세권도 줄 서고 근저당 줄 서고 임차권 임차권 등기도 줄 서고 그럽니다. 그리고 당일세 외도 줄을 섭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런 것도 줄 섭니다. 근데 세금은 없네요. 그입니다. 그러면 쫙 줄 서봐라. 그러면 누가 먼저 받을까요? 그러면 근저당이 빠른가요? 아니면 자, 세입자 A가 빠른가요? 자, 근저당이 더 빠르네요. 여기입니다. 3월 바로 거기는 15일 이랬으니까입니다. 대출부터 먼저 뽑고 나중에 전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먼저 받을까요?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배당에서 근저당권 거기 나왔네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근저당권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자, 2001년도 자, 2001년 3월짜리 근저당이 배당받고 나갔습니다. 이제 나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가면 그 아래쪽에 근저당 2001년도 10월 2001년도 12월 이놈이 바로 최우선 변제 해줄 수 있는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고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지면 가장 빠른 사람도 1번 타자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도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임차인 A도, 자, 지금 이제 최우선 변제 받았는데, 아까 이제 1200만원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은 800만원 남아있을 겁니다. 그입니다. 우리 이제 주택임차인 B도, 자, 주택임차인 B도 역시 또 밖에 생겼다는 겁니다. 자, 밖에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임차인, 자, 임차인도 이제 자, 최우선 변제 받을 건데, 자,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 저기 4순위로 되어 있는 거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임차인 A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제 800만 원인데 여기도 이제 누가요? 최우선 변제를 받으니까 A가 저 A가 이제 아까 1000 지금 현재 이제 1600만 원 됐습니다. 1600만 원에서 그리고 거기서 아까 1200을 받았으니까 4배 저기다 400만 원이라고 써놔야 되겠네요. 자, 임차인이 바로 4배. 자, 세 번째 임차인은 바로 4배.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나머지 이제, 자, 거기 이제 우리 3순위의 가집, 우리 저기 보시면 이제 5순위에 있는 임차인. 자, B. 요 분은 지금 처음 받으니까 4천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바로 16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받고 나가니까. 아까 보셨던 3월달, 3월 바로 이제 근저당이 바로 돈을 받고 나가니까 3월 15일 3천만 원 받고 나가니까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고리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아까 A가 1200을 받았으니까 1600에서 바로 1200을 빼니까 400을 받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주택임차인 B가 1600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순위에다가 저기 최우선 변제에다가 A는 400 받고 400 받고 그 다음 이제 B는 B는 얼마를 받고 1600을 받고 1600을 받고 그 다음 이제 국세가 없으니까 줄을 서십시오. 그럼 이제 누가 먼저 줄을 설까요? 자 그러면 또 주택임차인 A가
A가 이제 지금 이제 1600까지 받았는데 400만 원이 남았네요. 줄 섰을 때 주택임차인 A가 더 빠르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A가 이제 받고 나서 이제 A는 완전히 배당이 다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나면 근저당권자, 그리고 누가요? D가 더 빠르네요. 입니다. 자, D가 4천 받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너 이제 더 있지는 않습니다. 더 있으면 또 얘가 없어지면서 돈을 내준다는 지극히 좋은 권리가 2008년도로 가겠네요. 그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배당될 돈이 없어서 여기서 끝. 해서 이제 배당이 바로 끝났습니다.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만. 하여튼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돈을 내주는 지급 기준 권리가 다르다. 그입니다. 여기 사례에서는 똑같을 겁니다. 돈을 내주는 지급 기준 권리도 근저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도 근저다. 여기 이제 가치만 압류, 가압류는 다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사례 2를 한번 잘 볼까요? 여기 이제 가압류가 나와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안분배당. 안분배당도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자, 주택이 임차인 낙찰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배당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자, 먼저 자, 임차인 A를 보시니까 A가 이제 2천만 원. 자, 보증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소액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자, 임차인 뭐 B는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로 가압류권자 보시니까 2001년도 그리고 2월 10일 얘는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권리는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됩니다. 자, 소멸 여부를 따질 때는 자, C, 연원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이제 C 아래쪽으로는 누구요? 저기 주택임차인 A도 자, 그 아래이니까 모두 소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 B도 소멸. 여기는 인수할 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배당은 어떻게 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자 가압류, 자 가압류가 먼저 선순위로 떡하니 설정돼 있습니다. 근데 주역게 이제 근저당, 자 근저당 운행도 제끼고 가압류도 제끼고 국세까지도 제낄 수 있다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라고 했나요? 2002년. 그럼 아까 250페이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보시면 자, 2002년 서울에서는 얼마였었다고요? 자 2002년 그럼 이제 2001년도 9월 15일을 넘어왔네요. 4천 되면은 됩니다. 4천 되면 근데 5천만 원짜리가 있네. 또 B는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자 4천까지니까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럼 또 한 사람만 남았네요. 누구? A. 그리고 가압류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압류.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3천만 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돈을 내주는 지급기준 권리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요거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빗자루 쓴다는 빗자루고요. 가압류가 빗자루입니다. 돈을 내주는 것은 근저당. D입니다. D.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자, 9월 자, 2001년도 9월 15일 후 4천만 원이었을 때 1600 받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는 여기는 1200이 아니라 3000에 그리고 12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4000에 1600. 1600을 받습니다. 1600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B는 대상이 없고 자, B는 대상이 없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번 보실 게 정말 이렇게 4천에 1600. 이렇게 이제 잘 나왔죠? 4천에 1600이지. 또 3천에다가 1200.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A는 있어요.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 이제, 자, 그 후에 이제, 자, 먼저, 이제 배당이 또 이루어질 건데, 네, 가압류가 아주 빠르네요. 가압류.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사례 2에서는 이런 게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사례 2. 그리고 우리 배당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막 복잡하지 않을 건데 사례 2. 먼저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 이렇게 최우선 변제가 받을 사람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 가압류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압류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요? 저당권, 근저당권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도 9월 15일 2002년이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4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4천에 1600이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고요. B는 아닌데 A는 여기는 이제 이미 여기 이제 소액에 해당되니까 얼마요? 1600만 원 배당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00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까 이제 5000이라고 했습니다. 5000만 원. 그럼 이제 3400만 원 남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이 순위가 이제 가압류. 근데 여기 순위로 봤을 때는 가압류가 먼저 가장 빠르고 이렇게 가압류가 1순위로 돼 있으면 아래는 모두 안분배당으로 아예 순위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주택임차인 A가. A가 이제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임차인. 임차인 A. 근데 아까 얼마 받았다고요?
1600은 받았네, 여기입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남았나요? 1600 받았으면 400만원 남았네, 여기입니다. 안분배당할 때 요 금액이 분자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압유권자는 3000이고, 그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예 그냥 순위 없다, 사이좋게 안분배당 받을 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누굴까요? 주택임차인 비보다도 근저당 D가 빠르네요, 여기입니다. 근저당. 요거 이제 근저당. 먹어요. D구.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4천입니다. 4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바로 또 아래 보니까 바로 이제 임차인. 자, 임차인 말고 이제 또 가압유권자가 또 있네요, 여기입니다. 가압유. 요 가압유, 바로 이제 2가. 2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00이고, 여기입니다. 자, 2000.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주택임차인. 자, 주택임차인 누구? 바로 여기는 A인데, 여기는 B입니다. 자, B. 자, B는 얼마다? 이제 5천만 원이라 합니다. 5천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안분배당 할 때는, 안분배당 할 때는 이제 3,40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전체 금액에서 이걸 빼주니까, 그러면 3,400만 원. 자, 그럼 이제 안분배당에서는 3,400만 원 앞에다가 다 두고요. 3,400만 원 가지고 여기 나눠 가질 거니까 3,400만 원 쭉 이런 식으로 여기도 3,400, 3,400, 3,400. 자, 거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곱하기. 요 금액은 다 분자로 올라갈 겁니다. 3,000. 3천만 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금액을 모두 합쳐야 됩니다. 모두 합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 이제 분몰, 여기 이제 여기로 갈 겁니다. 그럼 아마 이제 한 1억 4천, 그리고 400 정도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분몰. 그러니까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똑같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분자에 400 올라가고, 분자에 4천 올라가고. 분자에 2천 올라가고, 분자에 바로 얼마 올라가고, 5천 올라가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이제 안분배당 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물건이다 보니까요. 그럼 이제 확정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흡수배당을 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될 때까지 다 보태서 올라가고, 400만 원 되는데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근저당권자 안분배당 했지만 안분배당 후순위가 안분배당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근저당이 요 4천 될 때까지 모두 흡수, 모두 흡수해서 결론적으로 요 사람들은 배당받을 돈 자체가 아예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배당, 안분배당 후에 흡수배당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실 건데 이런 배당을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이 정도로 막 복잡한 물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분배당. 자, 먼저 선순위 먼저 배당되고, 최우선 변제는 가압류 제끼니까, 최우선 변제, 뭐 은행도 당연히 제끼는 게 최우선 변제, 자살 방지금, 안 주면 뛰어내린다, 고돈입니다. 그리고 여기 순위로 봤을 때는 가압류가 가장 선순위, 요 가압류 아래쪽으로는 물건 취급을 아예 안 합니다. 다 채권. 다 채권이니까 3,400 가지고 안분배당한다. 안분배당할 때 부모는 요 돈을 모두 다 합해서 부모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자기 모,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분배당 나옵니다. 안분배당 했는데, 가압류가 받고 떠났다. 그 물건끼리 남았다. 선순위가 빠르다. 그럼 400만 원 될 때까지 흡수. 그리고 4천만 원 될 때까지 흡수입니다. 결론적으로 4순위, 5순위는 배당될 돈이 없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자, 어렵진 않을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자세히, 저 이제 가압류하고, 이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류권자가 500 받고, 그 다음에 안분배당하면 67만원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자, 1억 4,400은 분모 다 합치니까, 그리고 분자에는 자기 뭐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 3에서 이제 서울 지역이고요. 자, 배당금액 여기도 1억. 자, 배당대금은 1억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돈을 내준다는 근저당. 자, 2001년도 9월 15일. 아까 또 250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000, 바로 이제 뒤에 8년도에 올랐으니까, 아직도 4000. 4000에 1600, 그입니다. 그러면 4000짜리 있나 보네요. 그죠? A 들어가죠. 근데 B도, 자, B는 이제 주의할 게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 상가. 뭐 상가 쪽에서는 4,500만 원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적용됐었고,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내준다는 지급 기준 권리 2005년이니까.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는 한참 동안 4,500을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우리 상가 쪽은 이제 또 이제 여기도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이제 상가도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택하고 상가는
같이 한번 휴대폰을 이제 찍어 놓으시면 이제 보기가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상가도 이제 최고선별 이제 나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상가는 263페이지, 263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2008년도. 자, 2008년도 이제, 그리고 거기도 이제 좀 잘못된 게 2008년도. 그리고 8월 20일. 자,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올리질 않았습니다. 자, 2010년도. 2010년도. 그리고 7월 25일까지 계속 4,500에 그리고 1,350만원. 요걸 써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2005년도. 요 당시에는 오르지 않았다. 그냥 4,500에다가 1,350만원이다. 근데 환산 금액이 5,000만원 됐다는 겁니다. 월세다 곱하기 100 하니까 2,000, 3,000, 5,000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우선 변제 못 받아. 주택임차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임차 A만, A만 이제 4,000만원 이하라서 받고, 우리 주택에서는 월세다 곱하기 100 하지 않습니다. 3,000이니까 받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있는 B는 받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 A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근저당이 빠르죠. 자, 근저당은 2005년도 그리고 이제 3월 15일 4천. 근데 또 4천만 원 받고 떠나면 이제 또 달라집니다. 떠나면 두 번째 2008년도. 2008년도 8월 21일입니다. 그럼 이제 주택임차에는 여기도 이제 은행도 제끼고 먼저 받으니까 주택임차에는 6천이면 2천을 받습니다. 6천만 원이면 2천만 원까지 게입니다. 아까 그럼 이제 주택임차니 1,600을 받았네요. 그럼 2천만 원에서 1,600을 또 빼야 되겠네요. 또 400을 가장 먼저 받겠네요.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되긴 됩니다. 그래도 내용들을 알면은 어렵지 않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근저당 D가 받고 떠나면 바로 돈을 내준 지급기 준 권리는 또 이제 누가 돼요? 또 저당권이 돼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도 그리고 7월 26일 이 날짜가 이제 또 돈을 내주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 준 권리가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배당 과정도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도 그 정도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순환 배당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 배당. 먼저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 가압류 쪽에서 이제 먼저 안분 배당 되고 그리고 순위 상호 간에 순위 상호 간에 돌고 도는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 배당. 돌아가는 배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예 안 해도 될 정도니까요. 그 정도만 참고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일곱 번째 인도명령 그리고 강제집행 주택의 공법이나 그리고 세법 그 정도만 한번 마무리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